네, 엘리아스부터 합니다. 엘리아스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밀어놓고 다시 열고 엘리아스 무비 캐릭터 리포 세 가지 지금 엘리아스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볼까요? 무비에서 하나의 무비를 만들죠. 그렇죠? 무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비에서 타이틀, 태그라인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거는 간단하죠. 이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렌즈 무비에서 액터, 캐릭터, 디스트리뷰터. 이건 우리가 지금 안 넣었어도 다 나타나고 있죠. 관계들의 캐릭터, 디스트리뷰터, 아이디가 닐이에요. 현재 태그라인, 타이틀 요두 개의 지금 값이 들어가 있는 프렌즈 무비가 있죠. 아직 데이터베이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요거는 스키마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죠? 스키마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DB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볼까요? 먼저 스키마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미그레이트 하는 것이 이게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하면은 DB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DB 이런 형식입니다. 일단 스키마를 만들었죠. 그다음 인서트 하는 게 요겁니다. 무비를 인서트 하죠. 인서트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friends repo insert is undefined module friends repo is unavailable. 그렇죠. friends repo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일단 요것 다 도록 하고 다시 할게. mix actor reset 하고 friends repo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지금 뭐냐니까 철프잖아요. 철프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답을 조금 에러가 있었어요. 그죠? 프렌즈 리퍼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프렌즈 리퍼 지금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리퍼도 프렌즈 리퍼로 상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자, 요거 다시 리셋했습니다. 그다음에 IX, S, Mix 들어가고 그다음에 Clear 해서 화면을 좀 정리를 하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리포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리포는 필요 없고, 엘리아스 프렌즈 해서 요거 두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아스 리포는 철프 리포로 써야 돼요.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비라는 스트럭처 스키마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거예요. 셀프 리포 인서트 이즈 언디파인드 모듈 셀프 리포 이즈 스펠링이 틀렸네요. 제가 셀프 리포가 아니라 크립 리포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엘리아스 CHIRP 리포 그 다음에 리포 인서트 이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게요 내용이에요. 액터 아이디가 만들어졌죠. 이전에 없던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위에 세 개는 아직까지 그대로 Association not loaded로 뜨고 있어요. Character is not loaded. Character is not loaded. 어쨌거나 로드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걸 lazy loading, lazy loading이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넓게 보면 lazy loading입니다. lazy loading. Elixir는 기본적으로 lazy loading이다. lazy loading. DB에다가 불러오는 것이 천천히 불러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캐릭터 지금 무비가 만들어졌잖아요. 무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타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무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비부터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캐릭터는 무비와 어떤 관계가 있다면 이런 관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됐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비를 만들 때는 됐덤 그냥 스트럭트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캐릭터의 경우에는 무비와의 관계 우리 캐릭터는 belong to move이죠. 캐릭터 belong to a movie 되니까 일단 무비가 있어야지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비가 없이는 캐릭터가 만들 수도 지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actor build a sock. actor build a sock에서 무비가 먼저 있어야 되죠. 여기 있습니다. 무비에 그리고 무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 있죠. as many characters 있고 여기에
이런 관계에 있는 이러한 캐릭터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캐릭터 만들 이렇게 만든 거. 그럼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뜨느냐 하니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캐릭터 해서 얘는 무비 아이디가 1번이 있고 얘는 캐릭터 이름은 이러하고. 근데 캐릭터 아이디는 없어요 지금 현재. 아직 데이터베이스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재밌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들어가 있는 무비 아이디는 가지고 있어요. 이 무비와 이런 관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아직 입력을 안 했습니다. 얘도 아직까지 스키마입니다. 얘도 스키마. And still a schema. 자, 다음에 디스트리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트리뷰트도 무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네임 네픽스 되는 거죠.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인서트 디스트리뷰트.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인서트 하면은 인서트 하니까 이제 디스트리뷰트도 아이디가 나오고 그리고 무비 아이디도 있고.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지금 캐릭터가 인서트 안 됐네요? 그러면은 캐릭터도 인서트 하죠. 캐릭터도 이제 아이디가 있고 무비도 아이디가 있고. 자,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비였고 다음에 캐릭터하고 디스트리뷰터. 캐릭터와 디스트리뷰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상관없죠. 얘와 얘는 무관하니까. 근데 무비가 무비는 얘네 둘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에 액터도 엘리어스하고 액터 우리 엘리어스 안 했나요? 다음에 여기 빌롱저 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many to many 관계예요. many to many 관계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액터 네임 먼저 액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액터. 액터는 그냥 만들어도 되죠. 왜냐니까 액터를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거만 있잖아요. 빌롱저 투가 없이 빌롱저 투가 없죠. 요거만 있으니까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얘는 빌롱저 투가 있으니까 빌롱저2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빌드 어서버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리포 인서트에서 액트를 넣고 일단 넣고 many to many의 관계는 빌드 어서버 빌롱저2와 좀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무비에서 프리로드해서 디스트리뷰트 캐릭터 액터에서 요 프리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냥 무비 하면 그냥 무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시면은 무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not loaded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프리로드를 한다는 거죠. 프리로드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프리로드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캐릭터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캐릭터가 나타나고 디스트리뷰터,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디스트리뷰터가 나타나고 그리고 액터즈, 지금 텅 빈 리스트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캐릭터는 has-man이니까 리스트이고 디스트리뷰터는 has-one이니까 그냥 struct이에요.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무비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는 id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요 디스트리뷰터도 이미 있는 애니까 id가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들어갔단 말입니다. db에 들어가 있으니까 id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무비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지금 나와있죠. 이해되시죠? 요 무비 이 번호는 누구 번호예요? 바로 얘 번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와 얘 번호가 지금 이제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무비 체인지셋에서 이거 지금 우리 만들어진 거 이것을 가지고 체인지셋을 만들어내요. 체인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프리로드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체인지셋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체인지셋. 그러니까 이렇게 체인지셋이 만들어졌죠. 액터 체인지셋 체인지에서 무비. 무비의 change셋이 만들어진 겁니다. change셋이 뭔지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비 change셋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무비 change셋 가지고 actor change셋 put assert put assert을 넣어요. 그죠? 위에는 우리 좀 전에 build assert 했잖아요. build assert은 그냥 actor의 build assert입니다. actor의 build assert이고 지금이 조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액터 체인지 셋의 표도 속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속해 있는 모듈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그죠?
얘를 불러놓는 게 그래서 actors의 actor 그죠? 그 movie changes 불러와서 movie와 actor의 many to many의 관계를 이렇게 movie actor change set 그죠? 이걸 movie change set 예, movie actor change set 아, 이름을 이렇게 할까? 아, 어쨌거나 movie actor change set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movie actor change set 하면은 하면 이렇게 the valid true이고 actors update 나오고 그죠? change set입니다. change set이고 데이터는 friends movie입니다. movie를 대상으로 해서 change set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movie actor change set 여기 무비 체인지 셋하고 무비 액터 체인지 셋하고 두 개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니까 데이터 무비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여기도 데이터 프렌즈 무비로 돼 있고 그러니까 무비 체인지 셋하고 얘도 데이터는 프렌즈 무비이고 그리고 얘도 데이터는 프렌즈 무비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좀 달라요. 다르죠. 좀 다르잖아요. 체인지 부분이 다르죠. 액터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푸드 속을 만들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is update 하면 됩니다. update 이렇게 update 하면은 이제 many to many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actor에서 하나 들어갔죠. 땡.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기본적인 many to many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many to many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다른 그냥 has one, has many 그러니까 belongs to보다 훨씬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